그럼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4장이죠. 4장 정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4장. 정렬, 소트죠, 소트. 정렬은 이제 자료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 값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절 뭐 내부 정렬에 대해서 배우고요. 2절은 이제 외부 정렬에 대해서 그럼 1절 내부 정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내부 정렬하고 외부 정렬하고 구분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외부 정렬에 속하는지 또는 내부 정렬에 속하는지 요거 구분하는 거 하고 정렬 자체는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정렬은 어떤 키값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엔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키값이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다시 배치하는 거고 내림차순 정렬은 키값이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다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정렬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에 어떻게 자료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렬이 빠르게 될지 느리게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가 많으냐 적으냐. 또 기억 공간, 여유 공간이죠. 여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렬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우선 내부 정렬 있죠. 내부 정렬. 이 내부 정렬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 분류해 보면 삽입법이 있습니다. 삽입법. 삽입법. 그다음에 교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병합. 그다음에 선택법이 있고 그다음에 분배법이 있습니다. 정렬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법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삽입 정렬이죠. 인서션 소트입니다. 인서션. 인서션하고 쉘 소트가 여기서 가죠. 쉘 소트. 그다음에 교환법에는 이제 버블 소트가 여기서 가고요. 그다음에 셀렉션 소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분도 있고 이 선택법에다 집어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셀렉션. 그다음에 퀵 소트가 여기 들어가죠. 퀵. 병합법엔 투 에이머즈입니다. 그다음에 선택법에는 힙 소트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다가 셀렉션 소트를 여기다 집어넣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법법에는 라딕스나 버킷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다? 내부 정렬에 속한다. 내부 정렬. 여러분들이 내부 정렬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를 얻다가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주기억 장치에서 고속으로 정렬하는 방식을 우리가 내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부 정렬은 어떻게 돼? 보조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놔두고 조금씩 올려서 주기억 장치에서 정렬을 한 다음에 전체를 머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부 정렬 어디서 정렬한다고요? 주기억 장치에서 정렬하고 요거는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삽입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자고요. 삽입법.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개, 요거 있죠? 동그라미 치는 거. 인서션 소트,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이 세 가지는 복잡도가 5에 N의 제곱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복잡도가 어느 정도 하면 5에 N의 제곱 정도가 나온다. 복잡도. 복잡도라는 것은 어떻게 연산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N가 자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개의 자료가 들어가면 몇 번 연산해야 만 번을 연산해야 정렬이 완료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느린 소트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소트는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킥 소트, 투에이머지, 그 다음에 힙 소트 같은 거 있죠. 이 세 가지는 복잡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5에 n 로그 2의 n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개의 자료가 들어간다면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알죠? 예, 10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00이 들어가면 로그 2의 100은 한 6점 얼마 얼마나 나오네요. 그죠? 6은 넘고 7은 안 되죠. 그래서 100에다 6점 얼마 얼마를 곱하니까 600 몇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개의 자료가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소트는 100가지 자료가 들어가면 만 번을 비교해야 소트가 완료되지만 요 세 가지 소트는 약 700번 많이 비교해야 700번 정도를 비교해야 비교하면 소트가 완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야. 훨씬 더 빠른 소트 방식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쉘 소트는 한 5에 뭐 N의 약 3분의 5승 정도 뭐 이 정도 나온다래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떨어지고 얘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야. 라딕스는 이제 그 라딕스 값에 따라 달라지죠. 버켓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분배법이 여러분들 저기 뭐 화투 소트나 아니면 카드 누를 때 소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딕스나 버켓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묻는 것은 이런 인서트 사진이나 버블이나 셀렉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데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서 1단계 수행 후에 결과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소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과정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인서션 소트, 삽입 소트죠. 삽입법의 삽입 소트에 대해서 보자고요. 삽입 소트. 여기 기본 자료를 줬습니다. 기본 자료가 뭐냐면 이렇게 줬어요. 기본 자료가 뭐 7, 6, 4, 8, 2, 1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둘, 넷, 여섯 개의 자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1단계 수행 후 삽입 정렬로 하는 거야. 인서션 소트입니다. 인서션 소트. 그럼 1단계 수행 후 뭐 1일 회전 수행 후 이렇게 나옵니다. 1패스 후 이렇게 나와요. 그럼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 수행 후에는 어떻게 되냐? 1단계는 별거 아니야. 여기 두 개의 자료가 있죠. 이 두 번째 자료를 밖으로 빼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는 요거를 이제 변수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킵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6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요. 이렇게 지금 자료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6을 끄집어내서 앞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이다 이렇게 했으면 앞에가 작은 놈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가 이거보단 크죠. 키값보다 앞에가 크면 앞에 있는 자료를 뒤로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7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6이 있던 거예요. 그 앞에하고 다시 이제 비교하려고 하죠. 그 앞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 다음 위치에다 삽입해서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6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4, 8, 2, 1은 뭐 비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죠. 이게 1단계 수행 후에 1단계 수행 결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단계 수행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1단계 수행 후에 이제 자료가 어떻게 돼요? 6, 7, 그 다음에 뭐 여기에 4, 그 다음에 8, 2, 1 이렇게 있겠죠? 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4가 키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4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그럼 앞에 있는 자료하고 다시 비교하자. 키 값하고 앞에 있는 자료하고. 요 키 값의 위치보다 앞에 있는 거야. 7하고 비교했더니 앞에 있는 자료가 커. 그럼 앞에 있는 자료를 뒤로 복사한다 그랬죠. 이렇게 7로 밉니다.
여기가 7이겠죠? 읽어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했더니 또 크죠? 6이 4보다 크니까 6을 뒤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할라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음 위치에서 삽입해서 집어넣어라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 키값 4가 열리 들어갑니다. 이게 몇 단계? 이게 2단계 수행 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4, 6, 7, 8, 2, 1 이런 상태에서 어떤 자료? 여기 8이라는 자료가 키값으로 키가 여기 있다면 8이 열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비교했더니 8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자료보다 크죠? 그러면 다음 위치에다 삽입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럼 자기 자신 위치에다 그냥 삽입하자, 이렇게. 그럼 뭐 자기하고 바꿔봐야 그게. 그래서 3단계 수행 후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2단계하고 3단계하고 값이 똑같죠?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4단계. 4, 6, 7, 8, 2, 1이 있는 상태에서 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키에 이번에는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했더니 8이 크니까 8을 뒤로 밀죠. 8. 또 7하고 비교했더니 크니까 뒤로 밀죠. 6하고 비교했더니 크니까 뒤로 밉니다. 4하고 비교했더니 또 크니까 뒤로 밀죠. 그 앞에하고 비교하려 했더니 있어 없어? 없으면 다음 위치에 삽입해서 집어넣어야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이게 4단계. 마지막 몇 단계? 여기에 3이 있다고 할까요? 여기 쭉 3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그걸 못 봤으니까 3 같은 자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3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키값에다가 5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 2, 4, 6, 7, 8, 3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키값에다 뭘 집어넣는다? 3을 집어넣죠. 3을 집어넣고 3하고 앞에하고 비교할라 앞에 크죠? 뒤로 밉니다. 8이 옵니다. 요거 비겠더니 또 어떻게 돼? 크니까 뒤로 밀고. 요거 비겠더니 또 크니까 요걸 뒤로 밀고. 요거 밀더니 크니까 뒤로 밀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작아지죠. 작아지면 무조건 다음 위치에 삽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를 삽입해서 집어넣는 거야? 3을. 키 값을 여기다 삽입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소트가 완료됐죠. 작은 거 맨 앞에 있고요. 가장 큰 거 맨 뒤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하는 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삽입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1단계 수행 후 결과하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이 과정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이 한 단계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부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프로그램에서 물어야 되는데 필기 시험에서 묻는다면 어떻게 돼요? 1단계다 하면 두 개만 때려 맞추면 돼. 앞에서 두 개만 바꿔라니. 2단계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만 때려 맞추세요. 시험 문제에서. 3단계 수행 후의 결과를 물으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4개만 자기가 정렬해서 어떻게 답을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 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면 가장 쉬워요. 시험 문제 맞추기는 가장 쉽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통 1단계나 2단계를 많이 묻습니다. 그럼 1단계다 그러면 앞에서 2개,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를 묻는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입니다. 2개를 하지 말고 3개를 하라니. 3개를 소트해서 앞에서부터 자료 3개 있죠? 주어진 자료. 이 3개를 소트해서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삽입 정렬입니다. 많이 나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문제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쉘 소트 같은 거 있죠? 쉘 정렬 볼까요? 두 번째. 쉘. 쉘 소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서브 파일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부 파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격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삽입 정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삽입 정렬을 하게 되면 자료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돼? 가장 작은 자료가 맨 뒤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맨 앞에 오기 위해서는 다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간격을 멀리 띄고서 어떻게 돼요? 삽입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전체를 삽입 정렬하는 방식. 그러면 전체 비교에서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렬을 몇 번씩 하면 어떻게 돼요? 정렬을 몇 번씩 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료가 있다고 할까요? 7, 6, 4, 8, 2, 뭐 1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자료를 쉘 정렬하라. 근데 간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간격을 뭐 3으로 줬다가 4로 줄까요? 네, 간격을 4로 줬다가 둘, 넷, 여섯 밖에 안 되니까 3으로 주자고요. 3으로 줬다 1로 줘보자고. 간격이 3일 때 보자고. 간격이 얼마? 3. 그러면 간격 3을 주고서 자료를 묶어주는 거야. 간격이 3이면 붓바위이 몇 개 생기냐면 3개 생깁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간격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구하고 묶어서 하나. 그죠? 요구하고 묶어서 하나. 요구하고 묶어서 하나. 간격이 3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죠. 그죠? 예, 네, 세 번째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야. 부활. 부파일. 1은 뭐하고 뭐 묶은 거야? 7하고 8이 묶여 있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부파일 2는 뭐하고 묶었냐면 요거 묶은 겁니다. 6하고 2를 묶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파일 3는 뭐하고 뭐를 묶은 겁니까? 요거를 묶었습니다. 4하고 2를 묶은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거를 사입소토하는 거야. 요거를 사입소토하고 요거를 사입소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두 개만 소토하는 거야. 두 개만. 그럼 요거 두 개 소토하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거 두 개 소토해보세요. 7, 8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소토해봐야 가만히 있죠. 이거는 26으로 바뀌죠. 26으로 바뀝니다. 소토하면 2가 작으니까 앞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소토하면 1, 4로 바뀌죠. 1, 4로 바뀝니다. 그러면 간격을 3으로 주고서 소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7, 2, 1, 8, 6, 4 이렇게 되는 거야. 밑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지금 이 자리가 왔을 때 이거를 7, 6, 4, 8, 2, 1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쓸 때 여기가 7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2고요. 그 다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8이고요. 그 다음엔 6이고요. 그 다음엔 4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간격 3으로 주고 소트하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간격 1로 주고 소트하는 거야. 다시 이 자료를 간격 1로 주고 소트로 하자. 그럼 그냥 삽이 소트하는 거야. 이 자료 자체를 간격 1이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 이쪽 거하고 똑같이 소트하는 겁니다. 간격 1로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요거 두 개의 자료. 1단계가 뭐예요? 1단계는 요거 두 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 7, 1, 8, 6,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세 개 바꾸는 거죠. 1, 2, 7, 8, 6,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네 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 2, 7, 8 똑같네요. 6,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1, 요게 나오라니까요. 1, 2, 6, 7, 8 이렇게 바뀌죠. 4. 그 다음에 5단계는 마지막 소트 되는 거죠. 1, 2, 4,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트가 완료돼서 나오는 거야. 간격 1로 줘서 소트하는 게 뭐냐면 이쪽 삽입정렬이란 말이야. 삽입정렬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자료를 삽입소트하느냐 이 자료를 삽입소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네. 그럼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삽입소트했을 때의 연산 개수를 쓰는 거하고 이 자료를 삽입소트했을 때의 연산 비교 횟수를 쓰면 이쪽이 적어진다는 게 개수가. 그죠? 지금은 뭐 자료가 적으니까 거의 비교하기가 그런데 자료가 뭐 만 개, 이만 개 되면 이렇게 간격을 주고 미리 어떻게 돼요? 삽입소트해서 나중에 정렬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삽입소트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교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키 순서도로 딱 섰어. 근데 100명이 1열 종대로 헤쳐 모였는데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100번째 있어요. 그럼 삽입정렬을 한다면 그 맨 작은 사람이 맨 앞에 오기 위해서는 100번 비교해야 맨 앞에 옵니다. 근데 간격을 뭐 5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50번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교 만에 50번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놓고 간격 1로 주고 소토하면 어떻게 돼요?
50번, 50번째 있으니까 맨 앞에 오기 위해서 50번 비교하자. 그래서 아까 거 한번 하고 50번 비교하고 51번 만에 맨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어떻게 생각하면 소트를 몇 번 하니까 야 여기 소트 한번 하고 여기 또 한번 하니까 소트를 두 번씩 하니까 이쪽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하나하나 연산 개수를 세면 이쪽이 옛적보다 어떻게 돼?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긴 하더라도 효율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특징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1단계 수행결과 2단계 수행결과 이런 거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같은 건 특징을 잘 못 씁니다. 여러 개의 부파일을 줘서 간격을 줘서 부파일을 만든 상태에서 소토에서 점점 그 간격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정렬하는 방식이 뭐냐라면 뭐다? 쉘 소토다. 이해되시죠? 특징은 야 이렇게 소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환법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교환법. 중요합니다. 교환법도. 교환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버블 소트가 있고 셀렉션 소트가 있고 퀵 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셀렉션 소트는 선택법에다 집어넣는 분도 있고 교환법에다 집어넣는 분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쩌고 있던. 예. 그러면 교환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버블 소트를 보자고요. 첫 번째 버블 소트. 이 버블 소트는 어떻게 인접 키와 비교해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4, 8, 2, 6, 3, 7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인접 키와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맨 뒤를 미는 방식이 바로 버블 소트야. 오름차순 정렬한다면 내림차순 정렬한다면 반대겠지. 가장 작은 값을 뒤로 미는 거겠죠. 어쨌든 1단계 수행, 1단계. 그러면 1단계는 뭐냐면 인접키와 비교하는 거 무조건. 4와 8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4와 8을 비교했더니 바뀌지 않죠. 그냥 4고 이쪽은 8입니다. 그럼 8하고 다시 2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8이 커요? 2가 커요? 8이 크니까 2하고 8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 여기에 2가 들어오고 이쪽에 8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8하고 6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6이 작으니까 6이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가 6이 오고요. 이쪽이 8이 가는 겁니다. 다시 8과 3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해? 3이 작죠? 또 교환되죠. 여기 3이 오고요. 이쪽은 8이 갑니다. 8하고 7하고 비교했더니 또 8이 크죠. 그래서 또 교환됩니다. 이쪽은 7이 오고요. 이쪽이 8이 갑니다. 이게 1단계 수행 결과입니다. 가장 큰 놈을 어쪽으로 밀었어? 맨 뒤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수행 결과는 어떻게 되냐? 2단계. 다시 인접 Q와 비교하죠. 그래서 4와 2를 비교해서 또 다시 바뀝니다. 여기가 2가 오고요. 이쪽은 4가 갑니다. 4와 6 비교하니 그냥 오죠. 6과 3을 비교하면 다시 바뀌어야 되죠. 여기 뭐가 오고? 3이 오고 여기 6이 갑니다. 그 다음에 6과 7을 비교하자. 요거는 그냥. 예. 안 바뀌어 그냥입니다. 여기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옵니다. 예. 여기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2단계 수행 결과는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8 가장 큰 놈 아까 1단계에서 맨 뒤로 민 거고 그 다음 큰 놈은 2단계에서 그 두 번째 다 민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2와 4를 비교하죠. 2가 작으니까 그냥 이건 바뀌지 않고 그냥 옵니다. 4와 3을 비교하는 순간 바뀌어야 되죠. 3이 6쪽에 들어오고 4가 여기 갑니다. 4와 6을 비교하죠. 그냥 오죠. 여기까지가 몇 단계? 여기까지가 3단계 수행결과입니다. 여기 7, 8은 그냥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4단계. 4단계는 2와 3 비교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3과 4를 비교해도 안 바뀌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 6, 7, 8은 그냥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소트가 끝납니다. 원래는 로직을 끝나면 그렇죠. 여기에 체크를 집어넣어서요. 이거는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소트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단계가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트 로직을 프로그램을 잘 못 짜는 사람만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건. 여기다가 체크 로직을 집어넣어서 교환 로직을 총괄하지 않는 이상 소트를 끝내도 된단 말이야. 그냥 계속 가봐야 어떻게 의미 없는 짓입니다. 물론 5단계 계속 갈 수 있어요. 5단계. 5단계 가면 이거 안 바뀌죠. 그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는 4, 6, 7, 8 이래야 원래 끝이에요. 소트는 이래야 끝인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다? 네,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트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버블 소트의 강점은 뭐냐면 중간에 소트가 완료된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끝까지 안 가도 소트에 어떻게 돼요? 예, 뭐 끝까지 가지 않아도 소트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밑에 더 이상 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로직이. 예, 그래서 이건 중간에서 소트가 끝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 다른 소트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도 어떻게 돼요? 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1단계 수행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단계 수행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자료를 주고서 이 자료를 2단계 수행 버블 소트로 2단계 수행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갖다가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셀렉션 소트 암기하셔야 돼. 이것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예. 셀렉션 소트. 어? 이것도 이제 자료를 똑같은 거 줄까요? 예, 자료를 똑같은 거. 여기가 4, 8, 2, 6, 3, 7. 이렇게 합시다. 이건 쉽죠? 이게 가장 무식한 소트입니다. 가장 무식한 소트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1단계가 뭐냐면, 전체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뭐예요? 2죠. 2하고 첫 번째 자료하고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2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4가 가는 겁니다. 4가. 그래서 이게 1단계 수행 후에 가장 작은 놈 찾아서 맨 앞에 갖다 놔라. 이게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에다가 그 다음 작은 놈 찾아서 갖다 놔라는 얘기야. 2, 8, 4, 6, 7, 3 이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작은 놈이 이거야. 그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뭐냐? 요거다. 요거하고 8하고 바꿔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얼마가? 3이 들어오고 여기는 8이 갑니다. 8이. 이게 2단계 수행 후에 2단계 수행. 그 다음에 3단계는 3단계. 세 번째니까 2, 3, 4, 6, 7, 8에서 여기서 뭐 자기가 가장 작죠? 예, 자기가 작으니까 자기하고 바꿔봐야 자기죠. 예. 이게 3단계 수행 결과고요. 그 다음에 4단계 2, 3, 4, 6, 7, 8 4단계도 마찬가지네요. 자기하고 결국 자기하고 바꿔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5단계도 마찬가지죠. 5단계 2, 3, 4, 6, 7, 8 여기가 이제 자기가 요 위치. 얘는 안 찾을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찾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가장 큰 놈이죠. 예. 그래서 5단계. 자료가 6개면 항상 어떻게 돼요? N-1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면 5단계까지 가는 거고 자료가 100개면 99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N-1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렬하는 방식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전체에서 가장 작은 놈 맨 앞에, 그 다음 작은 놈 두 번째, 그 다음 작은 놈 세 번째, 그 다음 작은 놈 네 번째 갖다 놓는 거야. 찾아서 이거는 중간에서 정렬이 완료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무식한 정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그램 짜면 가장 무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세 번째 퀵소트야.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돼? 지금까지 배웠던 로직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퀵소트 방식입니다. 퀵소트. 물론 퀵소트는 어떻게 돼? 최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게 퀵소트가 뭐냐면 대부름 방식을 이용해. 대부름 방식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최악이 있다 이거예요. 최악.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의 제곱만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퀵소트나 투에이머즈나 힙소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돼? 예, 못하다 이렇게 보죠. 퀵소트가.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퀵 하니까 어떻게 돼? 빠른 소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에이머즈나 힙소트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아무리 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대부름 방식이고요. 중간값 정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값. 피봇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값 정렬 방식이다. 특징을 잘 알아두세요. 단계를 물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이 특징이죠. 예, 특징을 물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저거하고 똑같은 자료로 갑시다. 4, 8, 2, 6, 3, 7이야.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자료를 뭘로 보는 거야? 중간값으로 보는 거죠. 이게 중간값입니다. 이걸 중간값으로 보고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여기를 I 위치가 여기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J 위치를 여기를 가리킵니다. I 위치는 뭐냐면 중간값보다 크면 멈춥니다. J 위치는 중간값보다 작으면 멈추죠. 이건 증가하는 거고 이건 감소하는 겁니다. 얘는 8하고 4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I가 가리키는 값이 크죠. 그러면 I로 멈춥니다. 그 다음에 J는 중간값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이건 감소됩니다. 여기 오죠. 3일 때 어떻게 돼? 중간값보다 작으니까 멈추죠. 이렇게 둘 다 다 멈추는 순간 I값이 J값보다 작다라면 두 개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이건 원본이고요. 새로 써놓고 2, 6, 3, 7 이렇게 되죠. 여기에 중간값이고요. I는 여기서 멈추고요. J는 여기서 멈췄죠. 요구하고 요구하고 바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3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8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는 증가해서 여기 가서 멈추죠. 여기에 이거보다 커지니까 얘는 감소해서 여기가 멈춥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 I값이 J값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순간 뭐가 가리키는 위치? 이 J가 가리키는 위치하고 중간값하고 교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는 2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4가 들어가죠. 4가. 자, 네, 여기 J값이 여기. 응? 이게 1단계 수행 결과입니다. 1단계. 그래서 이게 중간값이었는데 지금 1개 중간값이었었죠? 이게 중간값이야. 그래서 중간값보다 작은 놈은 다 좌측에 배치됐고요. 큰 놈은 다 우측에 배치됐습니다. 그죠? 응? 중간값보다 작은 놈은 좌측, 큰 놈은 다 우측에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쪽 두 개 자료를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값이고요. I, J 위치가 각각 여기죠. 그러면 I 위치는 여기서 멈추지만 J 위치는 자기 자신에 가서 멈추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중간값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자기 위치가 되는 거죠. 곧 이렇게 해서 소트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에 중간값이 되고 I가 여기 위치고요. J는 여기 가죠. 근데 I가 어떻게 돼요? I는 크니까 그냥 뱅글뱅글뱅글 가죠. 이게 크니까 멈춰야 되고 J는 따따따따따 해서 자기 위치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J 위치하고 자기 자신하고 교환해야 되니까 중간값이 그냥 자기 자신이지. 여기가 중간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2, 3, 4, 6, 8. 이게 3단계라면 여기서 요거 소트가 되고 중간값으로 요거 소트가 됐지 아까? 그 다음에 요거 소트가 되고 요거 소트가 되고 요렇게 묶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소트 되고요. 요거 소트 된 거. 이건 요 위에서 소트 된 거고요. 중간값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중간값. 4는 요 위치란 얘기고 1단계에서 여기 두 개의 자료 중에서 요게 요 위치란 얘기고요. 여기 세 개의 자료 중에서는 이 중간값이 이 위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2, 3, 4, 6, 8, 7에서 얘는 이제 혼자니까 끝난 거고요. 요거 두 개 있죠. 이 두 개 중에서 요게 중간값으로 보는 거죠. 요거 중간값으로 이렇게 보고요. 여기 중간값 보고 I가고 J 위치가 각각 여기 있죠. 근데 I가 여기서 멈추죠. I는 지나가네. 작으니까 지나가. 이렇게 되네요.
J는 여기서 멈추고요. 작은 이 값, 중간 값보다. 그럼 J 위치하고 중간 값하고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7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8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 값이 위치라는 걸 찾아냈죠. 그러면서 정렬이 완료되네요. 마지막 단계에서 2, 3, 4, 6, 7, 8에서 정렬이 끝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뭘 찾아야 되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해서 끝나죠? 요거 바꾸는 순간 끝납니다. 이거는 중간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4 찾아냈고요. 여기서는 2와 6 찾아냈고요. 여기서는 7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값을 각각 어떻게 돼요? 요거 대부분만.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 요거 두 개의 자료가 남았잖아요. 요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 여기 세 개의 자료 남았으면 이 세 개의 자료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자료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름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대부름이 가능한 언어만 뭘 할 수 있다. 이 퀵소프트를 우리가 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건 짤 수 있죠. 근데 코블이나 포트란 언어는 퀵소프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건 대부름 방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퀵소프트에 대해서는 뭐 1단계, 2단계에 부르면 요건 어떻게 상당히 이제 난이도 있게 풀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냥 이런 특징을 부르면 그냥 평범하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퀵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는 잘 안 물어요.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면 단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도 아 저렇게 정렬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니까 각 단계에 대해서 아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답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번은 여기까지 요 강좌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정렬을 이어서 하겠습니다.